화장기 없는 전두현 씨부터 소박한 모습의 이영애, 최민식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. 지난 월요일 아주 특별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. 바로 한국 감독들의 은밀한 연말 잔치, 디렉터 스컷 시상식이었습니다. 매년 이제 송년 모임 겸 해가지고 투표로 그 배우들에게 시상하고 감독들에게 시상을 하는 그런 일종의 청년 모임 겸 시상식입니다. 박찬욱 감독님 어디서 가져왔는지 가방에서 꽁꽁 싸둔 술병을 꺼내 최민식 씨에게 건네주는데요. 걸리기도 하면은 이 병은 왜 어떤 게요? 늦게 오잖아요. 아직도 안 오고 있죠. 네. 안 쏘는 병 송성. 치시는데요? 하니까 선배인데도 송강호한테 맨날 얻어먹는. 우리 박 감독님이 좀 약간 좀 과도한 음주 때문에 좀 한다는 얘기 살짝 그려주신 것 같아요.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재롱을 떨게 됐어요. 계시는 뭐 최민식 선배도 네 제가 좀 전에 하자고 그랬거든요. 그래요? 어떻게 대답을 하셨어요? 시나리오 줘요 뭐 이러던데요. 그래요? 네,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작품 해보고 싶은 감독들 굉장히 많아요. 저는 이제 아드보카트 감독하고 최근에 허재 감독. 박정우 씨 정말 뜬금없으시죠? 이병헌 씨 오늘도 짧게 넣으셨어요. 탈모자 쓴 이병헌 씨의 둘이 하나 둘은 장종건 씨, 굉장한 탑스타들의 털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드디어 시작된 시상식. 수상자 점수가 바뀌기도 하고요. 수상자가 없고요. 자, 극기하는 이렇게 무대를 가로지르기까지 엉뚱한 실수에 웃어가며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. 이 시상식의 가장 특징은요, 촬영장에서 방금 나온 듯한 시상식이더라고요. 이렇게 가방을 넣어서 유명 작업복입니다. 지금 송 감독님의 드레스 코드가 가장 디렉터스 컷 어워드 들기에 맞는 게 아닌가. 2005년 디렉터스 컷 어워드 올해 연기상 나의 결혼 연기 웰컴 투 머커의 정재영 씨. 홍정민 씨, 조승우 씨 등 쟁쟁한 라이벌을 제치고 정재영 씨가 수상을 했는데요. 월말은 그 감독님들이 불쌍해서 이 상을 저한테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 처지를 알았습니다. 다음부터는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점도 불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현장에 있으면 감독이 원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뭔가 더 좋은 선물을 주는 배우기 때문에 네. 이 상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굉장히 기쁘죠. 투표를 집계한 사람은 친구들이 놀랐다고 합니다. 42대 42표 동표가 나왔습니다. 너는 내 운명의 전도연, 친절한 분자 씨, 이영희 씨 공격입니다. 공동수상이 된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. 훌륭한 좋은 배우와 같이 하기가 정말 좋죠. 저는 제가 워낙 질투가 많아서 네. 혹시 그냥 삐져서 안 올까봐 주신 거 아닐까. 영현이 씨 너무 축하드려요. 교연의 자리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로서 이 작품에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올해의 감독상, 그때 그 사람도 임상 제작자에겐 말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과 고통과 고난을 주신 이 영화가 이상수 감독한테는 이러한 기쁨을 주시네요. 농담이고요. 이 상을 주셨다 한데 그 잘린 세 장면에 감히 위로가 되겠습니까? 2005년 수고했던 배우들과 감독들입니다. 2006년 이 자리엔 또 어떤 분들이 서게 될까요? 내년에도 한국 영화의 많은 발전 기대하겠습니다.